인천소방안전본부가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난예방 및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은 1박 2일 동안 119 소방대원들과 함께 숙박을 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오병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탈출 체험을 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아이들. 표정은 하나같이 즐거운 반 두려운 반입니다. 한편 심폐소생술을 배울 때에는 친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명감에 진지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소방안전본부가 실시한 안전바이러스 캠프 현장입니다. 이번 캠프는 기초체력 단련을 위한 소방체조를 시작으로 인공암벽 등반과 순환사고 대처 방법 등 실제 소방관들이 받는 다양한 훈련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별로 팀을 나눠 안전신문을 만들며 안전의식이 왜 필요한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복화술로 진행된 교육과 장기자랑 시간을 통해 체험 캠프의 즐거움은 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안전바이러스 캠프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계획보다 개최 횟수를 늘려 진행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민지TV 뉴스 오병민입니다.